오늘도 매주 수요일 신곡 삼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당구교실에 다녀왔는데요. 당구교실 회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왕초보분들, 큐도 안 잡아보고 한두 다리 조금 못된 그런 분들에게 원쿠션 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어떤 배치를 두고 알려드렸냐면, 공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빨간 공, 첫 번째 빨간 공, 내흰 공. 흰 공과 빨간 공의 위치가 이렇게 놓고 원쿠션 치는 법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원쿠션을 치는데 원쿠션 칠때 계산법.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빨간 공의 왼쪽을 맞고 가겠죠? 근데, 목표 지점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 이곳으로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으면 실수가 있어서 여기로 가든 또는 여기로 가든 득점이 되죠. 그래서 목표 지점은 여기를 설정해 놓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것과 이것의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보내면, 무회전으로 쳐서 이렇게 보내면, 무회전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입사각과 나오는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득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마침 흰 공의 방향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는 2분의 1 두께 정도 부드럽게 치면, 요 정도 갈것 같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당구를 시작할 때, 신곡 삼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제가 강사로 출강하는 당구교실에서는 제가 2분의 1 두께에 맞히는 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두께를 맞히는 방법은 흰 공의 중심축, 그 중에서도 중심보다 조금 높은 당점, 그러니까 중상단 당점 무회전으로 흰 공을 맞춰서 이 큐 끝이 빨간 공 왼쪽 끝을 향해서 찌르게 되면 2분의 1 두께가 맞게 되는데, 그렇게 쳤을 때 2분의 1 두께 부드럽게 치면 분리각이 요 정도, 40도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충분히 득점이 되죠. 자, 12시 방향 투팁의 중상단 당점 2분의 1 두께 부드럽게 치면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가서 맞았죠. 우선 2분의 1 두께의 분리각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목표 지점 설정해 놓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그랬을 때흰 공의 방향에서 아, 이 정도면 2분의 1로 쳤을 때이 정도 보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득점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치면 됩니다. 이제 노란 공이, 아, 빨간 공이 이렇게 위로, 한칸 위로 올라갔고 내 공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 목표 지점은 여기죠. 목표 지점은 여기인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 이곳, 이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즉 여기를 향해서 이 정도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흰 공의 위치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서 이 분리각을 만드는 것은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치면 이렇게 갈 텐데, 40도 정도로 갈 텐데, 이 분리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게 쳐야 되겠죠. 2분의 1 두께를 치더라도 세게 치면 보낼 수 있겠다. 중심보다 조금 높은 당점. 12시 방향 투팁이 아니라 당점을 너무 올리면 공이 이렇게 휘어 들어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12시 방향 투팁이 아니라 12시 방향 원팁 정도. 그리고 2분의 1 두께를 겨냥해서 치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치면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칸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치면 되느냐? 목표 지점은 여기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 빨간 공의 왼쪽을 맞고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흰 공의 위치에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두껍게 쳐봐야, 2분의 1을 두껍게 세게 쳐봐야 이 정도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점을 조금 내려야 되지 않겠냐. 어느 정도냐? 6시 방향으로 조금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6시 방향 원팁 정도? 그래 놓고, 느리게 치면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는데,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치더라도, 당점을 아래로 하고 두꺼운 두께를 치더라도, 부드럽게 치면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충분히 끌리지가 않아서 밀리거든요. 그래서 6시 방향 원팁 정도의 중심보다 아래 당점을 사용하고 두꺼운 두께를 겨냥하되 좀 빠른 속도로. 너무 끌렸네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야 되면 될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6시 방향 원팁이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6시 방향으로 0.5팁 정도, 그리고 두께는 4분의 3 정도, 두꺼운 두께를 빠른 속도로. 아슬아슬하게 맞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오늘 원쿠션 마치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이 어디냐. 첫 번째 쿠션, 그러니까 득점이 되기 위한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쿠션의 목표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는구나. 회전 없이. 그렇게 원 쿠션의 목표 지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연습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같은 배치를 어떻게 칠수 있느냐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회전 2분의 1 쳐도 득점이 충분히 되죠? 무회전 2분의 1 부드럽게 쳐도 분리각이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공이 위로 올라왔을 때, 공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치면, 회전 없이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치면 이렇게 득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목표 지점인 이곳을 향해서 보내기 위해서 원쿠션 목표 지점이 여기가 되는데, 이곳을 향해서 보내는 방법이 세게 치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세게 치게 되면 공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연속 득점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치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쳤을 때 보낼 수 있는 것이 약 40도 정도 벌어진 각도인데, 이 정도까지 보낼 수 있는데, 무회전으로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무회전으로 쳐서 이렇게 나올 내흰 공을 이 방향으로 이만큼 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했을 때, 회전을 사용하면 됩니다. 회전. 진행방향 쪽 회전이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회전을 주고 치는 겁니다. 한 10시 방향 2팁 정도의 왼쪽 회전을 주고, 빨간 공의 왼쪽 2분의 1 정도를 겨냥해서 치면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득점이 되거든요. 그럼 세게 치지 않아도 득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득점이 안정적이다. 이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목표 지점을 설정하면 여기와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까지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회전. 흰 공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분리각을 매우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분리각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게 치고 두껍게 쳐야 되는데, 그 방법이 너무 거칠면 득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정적으로 득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회전으로 두껍고 세게 쳐서 이렇게 보낼 것이라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안정적으로 치는 방법은 이 정도로 보내서 회전에 의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힘을 덜 들이고 쉽게 득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내는 것도 약흰 공의 위치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2분의 1 쳤을 때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약간 빠른 속도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도
수팁 이상의 회전을 가지고 2분의 1 두께 정도를 빠른 속도로 겨냥했을 때 이렇게 쉽게 그다지 세게 치지 않으면서도 쉽게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급자분들한테는 오늘 이걸 알려드렸고요.